2018년도 12월 19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아주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아주 어제 오늘 강한 매수가 들어왔죠. 자, 매수가 들어온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전업투자 방송을 하는데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동안 못 올렸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8일 날 우주님이 105만원을 벌었어요. 105만원을 벌어서 여기 보시면 81만원, 24만원 방장님의 탁월한 리딩으로 수익이 났습니다 해가지고 어제 누적 수익금이 2026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보시면 12월 19일이죠. 오늘도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나가지고 54만 9천원, 54만 9천원이죠. 자, 오늘도 수익이 나가지고 우주님 누적 수익금이 이제 2087만원을 2100만원을 이제 내일이면 돌파를 하겠네요. 이 우진님 같은 경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연세가 65세 됐고요. 정년 퇴직해서 지금 놀면 뭐하냐, 밖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방송을 듣고 있는 분입니다. 이제 저희가 전업투자 방송을 시작한 지 아직 두 달이 안 됐는데요. 자, 두 달이 안 됐는데 지금 누적 수익금이 2087만원이고요. 이 경청님은 이제 방송 들은 지 한 달 10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 경청님 오늘도 55만원 수익이 나가지고요. 2018년도 12월 19일 자, 오늘 55만 1700원, 이렇게 해서 누적 수익금이 지금 한 달 10일이 안 됐는데 927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며칠 동안 매매를 못하다가 오늘 수익이 나가지고 좋습니다. 놀러 갔다 왔거든요. 여행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매매를 못하다가 오늘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해서 방장 형님과 회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해서 2018년도 12월 19일 누적 수익금이 이제 내일이면 뭐 한 1000만원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우리 젊은 친구님이 한 분 계신데 여기 보시면 도율님이 12월 18일날 어제 1.8%, 그 다음에 오늘 1.0% 해가지고 오늘 수익률입니다. 공부한다고 했는데도 아직 미숙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마조마하지 않고 멘탈을 잡고 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글 썼고요. 오늘 이제 수익금을 이제 올렸어요. 12월 19일날 102,000원, 11,000원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한번 엉뚱한 짓거리 하는 바람에 33,000원을 손절을 쳤습니다. 아직 갈 길이 아주 먼 초보입니다. 완전 생 초보예요. 일주일 정도 방송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제 방송을 가만히 들은 거죠. 자, 듣기 시작을 하면서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어제서부터 수익을 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30대 초밖에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모포에서 횟집을 하는데 요새 장사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평생 혼자서 직원들한테 월급 주지 않고 평생 벌어 먹을 수 있는 지식이 뭐가 있는가, 그러다가 검색을 하다가 저를 만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송 듣기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는데요. 주식은 완전 생 초보입니다. 자, 오늘 첫 수익이 또 한번 이렇게 8만원의 수익이 났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횟집을 하기 때문에 낮에 시간이 조금 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이 수익이 목표가 아니고 이제 가게를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전업투자를 한번 해볼랍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올바른 사람을 만나서 잘만 배우면 이 평생 벌어먹는 직장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검색에 검색을 거쳐서 저를 만나기 시작을 해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우리 젊은 30대 초 되는 자영업자 사장님인데요. 뭐 저한테는 뭐 다 자식벌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익이 났고요. 자, 오늘 수익이 난 이유 딱 한 가지죠. 오늘 올라가는 장인데 제가 올라가는 장인지 내려가는 장인지를 모르겠습니까?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지금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는 배팅을 못해요. 아시다시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지만 레버리지는 수익이 나기가 상승장에 수익 나기가 이 변동폭이 많으니까. 근데 인버스는 변동폭이 없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날에는 우리 회원들이 많이 매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야 이 자식들아, 100m 달리기 하는 놈이 한쪽 다리 잘라버리고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냐? 그렇잖아요. 하락장이 예측이 된다, 하락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100% 하락하니까 그러면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해야지. 하락장이라고 해가지고 인버스가 수익이 변동폭이 많지 않다라고 해서 투자를 안 하면 100m 달리기 하는 놈이 앉아가지고 남들은 두 발로 뛰는데 너희들은 한쪽 다리 잘라놓고 한쪽 발로 깡총깡총 뛴다는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무슨 수익이 나갔냐 이놈들아. 제가 날마다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한쪽 다리 잘라버리고 투자해서 번 수익금입니다. 하락장에다가는 배팅을 안 한 거예요. 하락장에다가 배팅했으면 이 수익금이 더블로 늘어나죠. 그래도 올라가는 장에, 야 오늘은 올라가는 장이니까 매수 들어가라 그러면 매수 들어가서 여지없이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합주가가 왜 어제 오늘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차 제가 말씀드렸죠. 12월 달에 여러분들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래서 아침장에 개파락으로 떨어지면 저희 카페에서는 무조건 매수 신호를 넣습니다. 당연하게 수익 날 수밖에 없죠. 자, 미국장이 전날 아주 강하게 어제도 개파락으로 떨어졌는데요. 어제도 굉장히 하락장이 컸거든요. 그저께는 뭐 말도 못하고. 자,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매수 신호를 넣을 때마다 제 방송을 들으면 여지없이 수익이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저께 뭐 이틀, 3일, 일주일 동안 앉아가지고 FOMC, 미국 금리 때문에 앉아가지고 엄청나게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또 금리 때문에 또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또 FOMC 앞두고 한박 웃음이다. 자, 이런 거 여러분들 믿지 말라 그러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어제 오늘은 무조건 올라가는 장입니다.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저희 카페에서는 어제 오늘 수익이 회원들이 100몇십만원씩 수익이 났잖아요. 자, 이런 내용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된다. 자, 한국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다. 미중 무역전쟁, 미국 정부 셧다운, 그 다음에 이탈리아 예산안 등 대외 악재들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 보이자. 무슨 완화되는 모습이 보입니까? 원래 매수 구간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거지 무슨 완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서 주식이 올랐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큰 오산이다 라는 게 제 이론입니다. 자, 셧다운 한 발 물러선 트럼프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에 있는데요. 물론 이제 FOMC 금리는 중요하죠. 자,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건 다 아셔야 돼요. 자, 이번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포인트 올린다는 건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 점도표라는 겁니다. 점도표. 이 점도표에 따라서 금리 전망이 이제 앞으로
상승장으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락장으로 추세 전환이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 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가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 우리나라 장으로 따지면은 이제 금요일날 오전 아침 우리가 장 시작하고 나면은 이제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이 아마 또한번 강한 변동성이 올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제 다음 뉴스 볼 텐데, 월가 시각 가지고 연준발 안도 랠리는 기대난망이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죠. 기술적 반등이 오는 것뿐이지, 기술적 반등이 오는 것뿐이지,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반대 매매로 신용 풀매수 땡긴 사람들, 주식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 이번 주에,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또 엄청나게 전재산이 날라갔습니다. 날라갔는데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죠.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끊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재산 다 날라간다. 이 시장이요, 절대 반등권 빨리 안 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왜 반등권이 못 오는가는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매일 올라오는 수익률을 보시면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1년 365일, 자그마치 730일 동안 단 하루도 종합주가 분석에서 절대 틀리지 않았다는 거. 자그마치 730일입니다. 그 수익률의 자료가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왼쪽 파워포인트에서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요. 이거 보시면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다. 종합주가 정확하게 맞추는 거죠. 제 이야기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레리 베네딕트, 뭐가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 최고 경영자는 오늘 소폭의 반등은 오래 가지 않고 하향 추세가 더 지속될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오랜만에 좀 똑똑한 사람이 이야기, 솔직하게 얘기했네요. 오늘 소폭의 반등은 오래 가지 않고 하향 추세가 더 지속될 것이다. 연준이 내일 시장에 제공하는 안도감은 무엇이든 올해 남은 마지막 거래일에 극도의 부정적 투자 심리, 세금으로 인한 매도,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요. 아무튼 새 마녀의 날, 여러 요인이 압도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자, 왼쪽에 지금 파워포인트 나오죠. 이게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해서 100만 원으로 1억을 버는데 전업 투자해서 몇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제가 도전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730일 동안에 단 하루 손실이 없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제 실력을 알게 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뉴스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뭐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향 추세는 더 지속될 것이다. 제 이야기하고 절대 안 틀리죠. 자, 현재 연준은 이번 FOMC에서 올해 네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점도표를 통해 이전에 비해 내년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증시를 위한 최선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한 월가 전문가는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경우 오히려 시장은 가장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금리를 동결을 하면 오히려 시장은 가장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일단 신경은 쓰고 있으셔야 돼요. 이 말이 왜 중요한가? 점도표가 문제지, 금리 동결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뉴스 때문에 주가가 종합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면 제가 이 왼쪽에 2년 동안에 730일 동안에 저 도전했던 수익률이 틀려야지 정상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특정 세력의 작전에 의해서, 자, 종합주가라고 하는 거는 뭐 보나마나 이 월가 아닙니까? 이 월가의 움직임을, 그리고 얘네들이 의도하는 바가 뭔가라는 걸 정확하게 캐치를 하면 이런 뉴스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여러분들은 꼭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오늘 이번 주에는 강하게 하락장이 왔어도 양봉으로 주가가 올라오고 올라오고 양봉으로 끝났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무조건 매수가 들어와야지 정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반등권이 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위험관리를 하셔야 된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아직 하락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